1번, 자, 실리콘 PM 접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PM 접합에서 전이 장벽은 전공과 전자가 서로 반대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자, PN 정션 문제는 한 문제가 나와요. PN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여기에 그 다수 캐리어 자, 여기는 다수가 전공, 소수가 전자. 여기는 다수가 전자, 소수가 전공이죠. 그래서, 자, 여기에 이렇게 이제 확산이 된다고 얘기하죠. 농도차 때문에. 확산이 되고 나면은 여기에는 자, 이런, 자, 전자가 빠져나갔다. 그러면은, 플러스 이온이 되지. 전자가 받았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이온이 되지. 그래서 이 이온층이 만들어진다. 이 이온층을 공핍층이라고 얘기하죠. 공핍층이라고도 얘기하고, 이 이온층에 의해서 전위가 만들어진다. 얼마? 0.7V의 전위. 0.7V의 전위가 만들어져요. 자, 요거를 뭐라 그러냐. 바로 포텐셜 배리어. 전위 장벽. 디플리션 레이어 포텐셜 배리어. 왜 장벽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던 전공이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걸 얘가 막아버리고요.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걸 얘가 막아주니까 전위장벽이라고 하는 거야. 1번은 맞았어요. 2번, PM 접합에서 역방향 전압이 어떤 임계값을 넘으면 역방향 전류가 급격히 증가하는 항복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역방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 요거를 이렇게 없애는 게 순방향이죠. 요거는 순방향인데 역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역방향은 자, 이렇게 돼서 오히려 요 방향으로 해주면 요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류가 어차피 큰 전류가 흐르려면 다수가 움직여야 되는데 다수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수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수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그림이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은 여기서 이게 이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순방향은 0.7V 이상에서 그런데 역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역방향은 못 흘러요. 못 흘러다가 어디서 이렇게 돼버리죠. 여기가 거의 못 흘러 이게 소수 캐리어에 의한 전류야. 거의 못 흐르다가 여기서 이렇게 탁 흘러버리죠. 요거를 항복전압이라 그러죠. 항복전압이다. 그래서 항복은 에벌런치 항복과 제너항복이 있다. 이렇게 배웠지. 3번, 전압이 인가되지 않은 PM 접합에서 불순물 농도가 증가할수록 전위장벽은 낮아진다 그랬는데 불순물 농도가 자, 불순물 농도가 낮을 때 불순물 농도가 낮을 때 8개를 여기 이제 낮을 때는
자, 낮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쉽게 얘기하려고 그래. 여러분들 학교에서처럼 뭐또뭐이 수식을 써가지고 뭐 복잡하게 또 얘기하면은 재미없으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이게 낮을 때고요. 높을 때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높을 때, 이게 낮을 때지. 이게 불순물 농도가 높을 때, 이게 불순물 농도가 낮을 때. 맞아. 그러면은 불순물 농도가 증가할수록 전이장벽은 얘가 더, 얘보다, 이온이 더 많지 않아? 응? 이온이 더 많으면 얘가 더 높을 것 같은데? 맞아요? 시험이니까 이렇게 이해해서 풀으면 되는 거야. 이걸 막또 수식을 쓰고 그러면 이제 학교 수업이 되는 거야. 정답은 3번. 4번. PN 접합에서 공핍층 용량은 접합 후에서 생기는 공간 전하 영역이 고정된 이온의 형태로 전하를 축적하여 생긴다. 맞습니까? 이온이 전압을 만들어요. 무슨 이온? 플러스 이온. 무슨 이온? 마이너스 이온. 응? 왜 플러스 이온이 되지? 전자가 빠져나가니까. 플러스 이온. 전자를 받으니까 마이너스 이온. 됐어요. 예,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0.7볼트의 포텐셜 배리어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2번. 자, 보스 FET의 전류 전압 특성 곡선이 그림과 같은 기울기를 갖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자, 이 모스 FET에, 여러분들이 등가 회로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모스 FET는, 자, 요렇게 우리가 그렸을 때, 요렇게 되면은, N모스죠, N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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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N모스. P모스도 있죠. N모스, P모스 할 때는, 자, 이제 P모스도 있죠. 그래서 P모스는, 이렇게 그리면은, 요거는 이제 P모스가 되지. 그러면 요거에 이제 등가 회로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려보면은 여기는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게이트하고 소스 간에는 게이트와 이 소스 간에는 이렇게 끊어져 있는 무한대의 임피던스를 갖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요, 전압제어 소자, 이 전압이, GM, VGS. 요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릴 수가 있는 건데, 요게 드레인인가요? 드레인. 자, 그런데 여기에 요게 이렇게 그려지잖아. 요게 바로 채널 변조 효과를 얘기한 겁니다. 채널 변조 효과. 그래서 이게 뭐예요? 드레인하고 소스 간에 전압을 높여주면은
여기로도 전류가 흐른다. 이해돼? 아, 이게 드레인하고 소스. 자,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VDS하고 ID가 이렇게 있다면, 원래 요 ID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만 그리면은 요게 정상적인 거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VDS를 어차피 여기를 무슨 영역이라 그러지? 포화 영역이라 그러지? 포화 영역에서는 자, 이 VDS가 일정하다면 여기에 전압이 요거를 건드리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요 R0가 있기 때문에 얘를 키워주면은 약간 ID도 이렇게 증가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야? VDS를 키웠더니 ID가 조금 더 증가하지? 이게 바로 요거 때문에 그런 거야. 요게 드레인 저항이지. 이게 뭐냐? 바로 채널 변조 효과를 나타내는 거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게 없으면, 요게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있어서 빨간색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채널 변조 효과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정답, 채널 길이 변조 효과. 그럼 또 채널 길이 변조 효과가 뭐예요? 물성적인 거는 조금 더 한번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자, 이거 등가열로 이해되겠어요? 3번. 그림의 정계회로에서 트랜스 2차측 전압의 최댓값이 25V이며 사용된 다이오드들은 순방향 전압이 1V일 때 순방향 전류가 1.5A이다. 트랜스 2차측 권선 저항이 0.8Ω일 때 서지 전류는 몇 암페아냐? 단 사용된 다이오드는 실리콘 다이오드며 인계값은 0.7V다. 인계값 0.7V다 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면은 자 봅시다. 먼저 서지를 물어봤어요. 자, 서지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크게 흐르는 전류니까 요 콘덴서로 흐르는 전류가 서지 전류가 되는 거예요. 자, 콘덴서는 초기에는 온이지? 초기에는 온 됐다가 나중에는 오프로 끝나는 소자지? 코일은 뭐야? 코일은 초기가 오프였다가 나중에는 온으로 끝나는 소자지? 그러니까 이 서지 전류는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구나 하는 거를 바로 알아야 되겠지. 아, 서지 전류가 그런 거구나 하는 거를 알아야 돼. 두 번째는 다이오드. 다이오드 저항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자, 다이오드 저항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어요? 바로 순방향 전압이 1V일 때 순방향 전류가 1.5다. 1.5다. 그러면 무슨 얘기지? R은 I분의 V인데 I분의 V인데 그 전류가 얼마예요? 1.5A. 그때 요 전압이 얼마인지만 계산하면은 다이오드 저항은 계산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는 뭐가 있다고? 바로 0.7V가 있다는 겁니다.
0.7. 0.7 이성, 0.7. 이게 뭐죠? 다이오드? 다이오드를 온시키는 데 필요한 전압이지? 뭐야? 다이오드 온시키는 데 필요한 전압이 얼마야? 0.7V지? 그런데 여기 얼마 걸렸어? 1V 걸렸어. 그래서 다이오드 순방향 전압이 1V다. 그러면은 1V가 0.7인 여기 온다는 데 들어가고 나머지는 0.3만 걸리는 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0.3V가 되는 거야. 왜 0.3인지 알겠어? 여기다가요, 1V라고 놓으면 안 돼요. 1V라고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바로 0.3이다. 그래서 이게 순방향의 저항이다. 그러면 요거는 얼마냐? 0.25입니다. 0.7. 0.25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내자. 2차 측의 최대 전압이 25V다. 그러면은 여기하고요, 여기에 전압이 25V래요. 그러면은 요 서지는 얼마일까요? 요 서지는, 자, 25V 걸렸고, 저항은 0.8에다가 여기가 이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돼서 여기서 지금 이게 뭐야, 이 안에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가서 들어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몇 개 거치는 거야? 두 개 거치는 거니까 0.25옴짜리를 두 개 거쳤다.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지. 답은 네, 20.85A다. 네, 자, 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었었죠? 이게 왜 어려웠을까? 일단은 1단계는 서지의 컨셉이 있으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이쪽으로 놓는 게 아니야. 알겠어?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이오드의 순방향 저항을 계산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컨셉. 이게 어려웠었을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구한 거 가지고 여기 저항 0.2, 0.2, 0.4. 여기 얼마라고 돼 있어? 0.8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이 문제 맞은 친구는 실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 쉬운 문제 아니었었어. 이거 틀렸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 그래서 이제 한 세 단계만 꼬면은 이제 상위 5%를 골라낼 수 있어요. 응? 세 단계만. 근데 이제 여러분들 문제는 뭐 그렇게까지 어렵게 안 되니까. 자, 4번.